제 모습이 보이진 않군요.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이 온체인상의 유저들하고는 처음 만나는 것 같고요. 저도 현실 경제를 주로 다뤘던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디지털 경제의 유저들하고의 만남은 좀 희소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좀 기대가 되고요. 소개보다는 바로 좀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발표를 전달받고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저는 현실 경제만 한 10년 넘게 봤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 선택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좀 그럴싸하게 앞에 좀 보여드릴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저보다 훨씬 더 전공 분야에서는 뛰어날 텐데 이 행사의 목적 자체가 이 디지털 생태계를 좀 더 다양하게 보자라는 목적이 있다면 저는 제가 잘 아는 현실 경제의 큰 변화들과 이 디지털 경제의 큰 변화들을 한번 매칭해보자.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리서치를 한 결과인데요. 두 시장이 따로 놀 때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경제대로. 하지만 자금의 지금의 시기에는 이 두 현상이 어떻게 국면이라고 나눌 볼 수 있겠죠. 이 국면이 코릴레이션이 매우 강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코노미스트가 바라본 디지털 자산입니다. 자, 여섯 개의 토픽인데요. 현실 경제는 이렇게 여섯 개의 큰 판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일으켰던 미중 무역 분쟁, 또한 2020년도에 보건 위기, 코로나19이죠.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 이런 일말의 변화들이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에 국한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판의 변화가 현실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과거 냉전 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재림이다라는 얘기로 뉴 콜드 워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현실 경제의 변화들이 최근에 디지털 경제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매칭되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전공이 박사까지 계속 경제학을 했었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이긴 합니다.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로의 변화가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스틴 타임이라는 것은 흔히 적재적소에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효율성의 대명사입니다. 즉 효율성 앞에서는 장사 없었죠. 하지만 판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이 시기에는 이 저스틴 타임보다는 저스틴 케이스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가격 논리가 아닌 그 이외의 것들이 가치적으로 좀 더 부각되는 시기에 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도 나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안보 자산의 변화인데요. 자, 안보 자산의 정의부터 하고 갈까요? 안보 자산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더 이상 이 자산을 포기하고서는 국운이 흔들린다라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패권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패권 국가는 단연 미국인데요. 이 미국의 안보 자산이 과거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은 일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석유에서 반도체로 이 안보 자산이 현실 경제에서 바뀜으로써 나타나는 나비 효과들이 있는데요. 그 나비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와 기업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S전자가 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석유가 주가 되었던 중동 무대보다는 이제는 반도체가 주가 되는 동아시아 무대가 기회와 우려에 노출돼 있다. 자, 이런 특징들이 디지털 자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보실까요? 패권 경쟁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 그러면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서로 관세를 얼마나 매기느냐, 즉 가격의 논리로서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요. 최근 나오는 이 패권 경쟁은 내년도에 전망일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첫째, 좀 더 격화될 것 같고요. 그 격화되는 부분이 과거 냉전 시대와 비슷하게 이 국방비의 조율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조율로 바뀔 것 같습니다. 즉
전방위적으로 특화되는 이런 패권 경쟁의 전략적인 확대가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세계는 디지털 경제에서도 상당 부분 포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패권 국가라 그러면 미국인데요. 최근 미국이 힘이 좀 빠졌죠. 빠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우방국들한테 SOS를 치고 있습니다. 좀 그럴싸하게 제가 표시해뒀는데, 1인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경찰을 자부했었던 미국이 최근에는 우방국인 유럽, 한국, 일본, 대만까지 러브콜을 받으면서 우리의 적은 중국인 하나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최고의 적을 무찔러보자 라는 다극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이런 큰 변화들이 디지털 경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큰 판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축이 되는 통화가 기축통화일 수 있는데, 이런 기축통화의 행태들도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기축통화는 무엇이죠? 네, 달러입니다. 최근 달러의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변동성 확대라는 게 현실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변동성은 리스크이기 때문인데요. 즉,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현재 달러의 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축의 변화 속에서 이 달러도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네,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죠, CBDC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두의 한 5분 정도를 소화하면서 현실 경제의 큰 변화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 가서 이런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세계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실 경제에서는요. 지역 경제 아니면 텔사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디지털 경제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라고 보더니,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연사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웹 1.0에서 2.0을 거쳐서 웹 3.0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는 중앙집권적, 즉 세계화 시대에서 탈중앙적, 즉 탈세계화 시대로 바뀌는 현실 세계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은 현실 경제에서 세계화를 나타내는 프락시, 바로미터입니다. 세계 무역 개방 지수라는 건데요. 파란색 라인은 저만큼 무역 개방도가 높았다라는 거, 즉 자유롭게 무역하는 세계화 시대라는 거. 하지만 2018년부터 어떻습니까? 빨간색 보시면 이제는 탈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무역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만큼 중앙집권적에서 탈중앙집권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현실 경제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면요, 이러한 작금의 변화들이 2, 3년에 걸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넓게는 5년, 아니 더 넓게는 10년 이상의 큰 시계를 갖고 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단순히 읽고 쓰고 하는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소유권이 결부되는 웹 3.0 시대로 자연히 시대정신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저스틴 타임에서 저스틴 케이스로의 변화, 즉 가격 논리와 효율성이 아니고 이제는 그 이외의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경제에선 그런데 디지털 경제에선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고의 이유를 앞세운 테라루나가 있었죠. 되게 각광받았습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표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차트부터 먼저 보시죠. 블록체인 시장의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성과 탈중앙성, 더 나아가서 확장성, 이 세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어땠나요? 이 세 가지의 양립이 어렵다 보니까 때로는 보안성을 조금 경감시키고, 아니면 탈중앙성을 조금은 후퇴시키고, 아니면 확장성을 조금 후퇴시키면서 루나라 사태라든지 다양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테나 루나 사태에 각광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는 back to normal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블록체인 시장에 좀 더 포커스 온,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는 현실 경제에서 저스틴 타임과 저스틴 케이스를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건 배고요. 왼쪽에 녹색은 암초입니다. 먼저 경계선을 봐서 이 저스틴 타임 오른쪽에 왼쪽부터 보시죠. 저스틴 타임이라는 어떤 어프로치냐면요, 미리 전망하는 겁니다. 아, 저쯤 하면 암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딱 알맞게만 적재적소에 대비를 하자. 매우 효율성이 높은 접근 방식이죠.
현실 경제가 그동안 그렇게 메커니즘이 작동됐습니다. 디지털 경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 아니면 병목 현상 수많은 위기들을 겪은 다음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저스틴 케이스로의 변화. 암초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즉 이제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정도에서 세계가 왕립하는 것이 더디고 아니면 좀 더 코스트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안보 자산의 변화를 말씀드렸죠. 석유에서 반도체로 변하고 있다. 자, 디지털 자산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약간의 이견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의 골드, 즉 금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비트코인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아니면 최근에 디지털 경제는 넥스트 이더리움을 기획하고 모색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은 내년도에도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제와 송금에 특화되었던 비트코인이 최근 확장성을 제공하는 이더리움 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서 넥스트 이더리움을 꿈꾸고 있다. 자, 그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도표로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오른쪽 차트는 현실 경제에서의 안보 자산이 특히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는 것을 저 사진 하나로 전 세계에 표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관료 주간회의에서 저 웨이퍼라는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소를 들고 우리 미국은 왜 저런 것을 만들지 못하냐, 즉 앞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은 과거에 석유가 매우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다. 자, 왜 그러냐라고 현실 경제를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차트가 하나 있죠. 라인 그래프 검은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무역 수지, 즉 수출과 수입의 차감인데요. 무역 수지 중에서 에너지 수지입니다. 왜 미국이라는 가장 패권 국가가 석유보다 반도체를 제1순위로 올렸냐. 그만큼 이제는 석유가 수입 제품이 아니고 순수출 제품으로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핵심의 자산 자체가 현실 경제에서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왼쪽 차트 디지털 경제를 보시면요. 붉은색은 비트코인이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은 이더리움입니다. 마켓캡이고 퍼센테이지인데 어떠세요? 시대의 흐름이죠.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결제라든지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가장 중요한 자산의 무게중심이 옮기고 있다. 그런데 이 옮김은 향후 넥스트 이더리움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단순히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이면에 현실 경제에서의 안보 자산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나비 효과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더리움에서 넥스트 이더리움으로 바뀌는 가운데 뭔가는 균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균열의 힌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 경제를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동 지역이라는 매우 중요한 즉 블록체인이라는 비트코인이라는 이 생태계의 기회와 우려가 이더리움이라는 좀 더 진화된 생태계로서의 기회와 우려로 혼재되어 있다. 지금은 현실 세계에서 쭉 봤을 때 우려감이 좀 높아진 것 같지만 저는 여전히 기회도 그 이면에는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제가 패권 경쟁의 다각화가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죠. 국방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특히 이 표준 기술 쪽에서 특화되고 있다. 자, 저런 변화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쪽에 유동성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왼쪽 차트 디지털 자산을 볼까요? 자, 헤게모니의 다툼이 최근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일부 있었죠. 스테이블코인의 USDC를 금지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다툼들. 자, 이게 진정될까요? 현실 경제에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는 자, 현실 경제에서 미국이 그럼 왜 이렇게 국방비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중국이라는 패권국의 도전자를 얽매이고 있을까? 저 표 하나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한 10개의 미래 성장 산업들입니다. 성장 기술들이고요. 자, 그 기술들 중에서 오른쪽 차트의 위쪽을 보시면 2000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국가들을 정렬한 것입니다. 대부분 미국 국가 아니면 우방국들인 것이죠. 자, 2008년 서프라임 전까지만 해도 기술하면 미국이었습니다. 아니면 독일,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를 보면 미국은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2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위기감을 얻는 미국이 다양성의 시중에서 이런 패권 전략을 다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왼쪽 차트에 보시면 최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각광으로서 바이낸스가 얘기하는 이 파란색인데요. 네, USDC의 이러한 볼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 그렇다면 또 다른 격화되는 갈등 양상을 우리는 시사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패권 국가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1인 체제, 즉 모양새가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이지만 혼자 할 수는 없다. 주변 우방국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디지털 경제는 어떨까? 저는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도 다극 체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으로의 변화와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확장성이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근저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오른쪽 차트는 최근 현실 경제에서 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방국들한테 러브콜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딱 한 차트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저겁니다. C4, 즉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한국, 일본 이 네 국가들이 똘똘 뭉치자는 거죠. 왜냐? 이 반도체 MS가 조립 단계에서 아니면 팹리스라고 하는 설계 단계에서 상당한 MS, 즉 마켓 쉐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뭉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똑같은 현상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더리움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절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세분화하게 세퍼레이트 되어 있죠. 자, 이런 현상들은 내년에도 좀 더 확대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기축통화의 행태 변화, 달러에서 컨트롤뱅크, CBDC, 디지털 커런시로 바뀌는 건데 이게 최근에 탈중화된 자율조직, 즉 다오의 급부 상황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 경제 블록의 다오가 발행하는 토큰에 의한 블록화 경제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아시는 것처럼 지폐로 왔다 갔다 왔다는 그런 현실 경제 거래 양상이 이 CBDC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주변에 얘기는 하는 것이고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 다오가 이만큼 규모도 규모이지만 확장성이 높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경제 쪽에서의 NFT라든지 아니면 웹 3.0의 한 부분을 딥하게 한번 파서 여러분들 앞에 현실 경제를 바라보는 이코노미스트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는 자기만의 만족도를 높이는 메시지를 전달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업라이즈 내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것보다는 너가 잘하는 것을 좀 더 표출하면서 그것과 디지털 경제를 한번 조금은 어폐가 있겠지만 매칭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어떤가라는 콜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매우 의미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현실 경제에 일어나는 이 여섯 가지 변화들이 디지털 경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변화들이 내년 내후년에도 단순히 일어나다 그치는 게 아니고 좀 더 심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아닌 전망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갈무리하려 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실 경제를 바라보는 이코노미스트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시도이기 때문에 로컬에서는 비슷한 시도가 없었더라고요. 약간의 어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유저분들이 저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현실 경제의 일부 일어나는 변화들을 감안해서 디지털 산업 아니면 경제 더 나아가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 의중, 비중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업라이즈의 MFO 빈센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